것 같아요. 따끔. 새로. 새로. 어, 어서 들어와. 들어와. 티 뭐야? 티 뭐야? 사진 찍은 거야? 저, 야, 돈 허락을 안 받고 사진 찍은 거야? 그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몰라? 응? 너 고등학생이? 네. 진짜? 네. 진짜? 네. 복학생. 고등학교 복학생은 뭐야? 몇 살이야? 둘이 자매인데? 네. 아니야? 맞아요. 맞잖아. 몇 살이야? 28살이야. 28살인데? 28살인데 고등학생이야? 네. 난 얘 아는 형님 무슨 저... 코스프레 했는 줄 알았어. 코스프레 한 줄 알았어. 아니, 이름? 원래 잘 이러고 다녀요. 이름? 문지연. 정하빈이요. 자매 아니네, 또. 자매 아니네, 또. 정하빈. 야, 왜 자꾸 뻥을 쳐. 죄송해요. 서른아홉이지. 아, 서른아홉이에요. 바뀌었어요, 올해. 딸이야? 네. 딸이야? 네. 열일곱이야. 니네 고민이 뭐냐? 엄마가 너무 36차원이에요. 36차원이라고? 네. 엄마가?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?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? 얘 때문에. 얘 때문에 이러고 다닌다고? 근데 얘가 치마 자꾸 줄여달라 해가지고요. 엄마가 사람들 있는 데서 입고 나가서 딴 애들은 다 짧은데 내 것만 긴 거를 한번 직접 입고 체험을 해봐야지 창피한 건 안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야? 아니면? 그래서 제가 내가 입었을 때 딴 애들은 다 짧은데 네 것만 기네? 창피하네 하면 내가 줄여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입고 나가보래요. 좋은 엄마네. 근데 이거를 한 번만 입으면 되는데 계속 입고 나가요. 이걸 입고 운동을 하고 로또를 사러 가고 제가 합창단을 하는데요. 거기에 5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 또 학부모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는데 이거를 입고 거기를 가서 활보를 해요. 약간 너 누가 너한테 동안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고 혹시 그러니? 학생 같다고 그랬거나. 아니에요. 왜냐면 치마를 줄여달라 하는데 다른 엄마들은 혼을 내는 거잖아요. 훈육 방식이. 행복한데 난? 난 이런 엄마 너무 좋은데? 근데 제가요, 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학교를 가려고 아침 일어나서 씻고 다 준비하고 교복만 입고 바로 나갈 시간인데 치마를 입었는데 안 입어지는 거예요. 치마를 입었는데 안 입어지는 거예요. 치마가 와이셔츠랑 붙어가지고 치마 여기 밑단이요. 이렇게 세 방울 꾸며져 있어요. 그걸 다 뜯고 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지각했어요. 엄마 제가 왜 일어났냐니까 치마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밑에 단을 이렇게 세 번을 꼬매는 거예요. 바지 두 개를 같이 바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. 근데 그거를 치마만 그런 게 아니라 와이셔츠랑 같이 꼬매가지고 끝에 왜 그러는 건데? 아니 치마 안 줄여준다니까 그럼 바지를 사주면 안 되냐고 하길래 바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재밌는 엄마네. 재밌는 엄마네. 재밌는 엄마고. 이런 교복 말고 뭐.